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푸른 눈의 친구들이 지원해서 열심히 노래하는 게 이제는 낯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치열한 경쟁 뚫고 우리 가요계에서 정식 가수로 데뷔하는 일, 이건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이 남자가 그 첫 사례는 아닐까요? 지금 매직 보이스 그를 만납니다. 토요일 밤에. 네, 오늘 너무나도 멋진, 너무나도 눈부시는 분입니다. 오늘 셰인 오르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멋지세요. 실물로 봬도. 감사합니다. 네, TV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잘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감사합니다. 우리 셰인 씨가 아직 우리말이 그 익숙하지가 않은 관계로 오늘 또 통역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예남이라고 하고요. 셰인 매니저 및 통역 및 뭐 이것저것 요즘 같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매니저님이셨군요. 아, 네, 뭐 회사에서 같이 네 셰인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있죠. 네, 어떻게 그 셰인 씨가 한국 들어오신지는 지금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네, like 조금 over one year. 1년 좀 넘네.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셰인 싱글 앨범이 나왔었고 이번에 또 정식 앨범이 공개돼서 굉장히 큰 화제와 반응을 예, 일으키고 네.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팬 여러분 많이 기다렸어요. 비탄 끝나고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For my album.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그 밖을 다니시는 일이 어렵지 않을까? 알아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So hard for you to go outside when so. 아, 네, 네. 조금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치열한 경쟁 이상으로 사실 앨범을 준비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녹음 하고 있으면 발음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 감정 너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Those are probably the hardest things. 네. 발음과 감정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아, 네. 그래요. 그 앨범 나오면 이제 보통 많은 뮤지션들이 앨범 들고 집으로 먼저 이렇게 달려갈 텐데 셰인은 이제 집이 달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어떻게 하셨는지 제일 먼저 앨범 처음 나왔을 때. Did you do when your album? 아, 네네. 첫 번째 앨범 나왔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And, 네, 엄마, 제 앨범이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가요? 네, 네. 그래, 그,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또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친구들은 뭐라고 받은가요? 아, 네. 정말요? 와, 대박이다. 아, 대박이라는 단어를 네. 아시군요. 축하합니다. 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셰인 씨 본인이. 내 앨범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가, 얼마나 내 스스로 내 만족 내 앨범이 마음에 드는지. Are you satisfied with this album? 네네. Sony Music이랑 너무 좋았어요. Like 요즘에 너무 바빠요. And the album, I'm very very satisfied with the outcome. 네. 네. 네, 앨범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 사실 뭐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세인 씨의 음악인데요. 음악을 듣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타이틀곡인데요. 처음 해본 사랑. 네. 네, 이 네. 노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이름 처음 해본 사랑이에요. 한국 ballad. It's a Korean traditional ballad, and the song itself is. Really, just a gift for my fans for waiting so long, and since they are like my first love in Korea. Yeah. 네, 팬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네 제목처럼 이제 처음 해본 사랑 이제 팬 한국에서 받은 팬들에게 주는 선물 선물처럼. 같은 네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제인 네. 씨가 대중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처음 선물 같은 곡이죠. 처음 해본 사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은 왜 하는지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지만 난 사랑은 처음이죠. 평생 생각나겠죠. 처음은 늘 기억되니까. 맞습니다. 토요일 밤에 오늘 셰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셰인의 노래였습니다. 처음 해본 사랑.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한국어가 배우기가 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네. 언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하시면서도 사실 언어가 가장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열심히 요즘 하고 계신가요? 네네. 요즘에 한국어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즈원, 네 에즈원, 제이. 제이, 네 이런 분들과의 교감이 좀 더 편안하게 들리는. 네네. It's much easier for you to communicate with Jay and Eswan. 아 네네. 그럼요. 왜냐하면 영어로 영어 라디오 방송
있었어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 가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할게요. 한국말 한국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네, 네. 한국에서도 정말 사랑받는 네 가수가 되시기를 네. 그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아 한국어 많이 늘었다. 아 나 이제 좀 잘하는 것 같다. 아, 그런 뭐, 생각 들 때는 없으세요? Did you recently did you feel like you learned so much Korean? 뭐, 네 조금만 왜냐하면 뭐지 2012년이에요. 그래서 like last year 위대한 탄생부터 like 한국말 정말 못했어요. 전혀 못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네 많이 늘었어요. 기본적인 대화는 그래도 다 가능하니까요. 네. 네. 그 이런 거는 어떨까요? 아 나도 이제 좀 한국에 적응을 많이 한 것 같다. 아 like when I feel comfortable at Korean atmosphere. 아 네. Like 요즘에 네 it's still very comfortable, still very hard, but I'm getting used to it. So. 네 아직 뭐 적응 많이 했지만 조금씩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근데 뭐 아주 지내는데 참 좋다고. 음식 네. 같은 거는 어때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네. 아 저는 갈매기 살 너무 좋아해요. 김치 뭐 된장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김치볶음밥 너무 좋아해요. 야, 입맛은 또 굉장히 그 이게 또 궁금한데요. 신 씨가 어떻게 한국에 오셨는지. So, 네.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Come to Korea? Come to Korea. 아, 네. Apply for 위대한 탄생.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 블로그 네, 많이 예. 봤어요. 오. And 위대한 탄생 advertisement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through the advertisement I auditioned with a video audition for 위대한 탄생 and I managed to become a singer.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위대한 탄생 오디션 하는 광고를 보고 거기서 이제 비디오를 이제 신청을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위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원래 K-POP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아, 사실 그냥 아이들만 알고 있었어요. 아이돌들. Like, YG 아이돌, Big Bang, 21, 태양, 네. 네, 네, 네. 조금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위대한 탄생에서 I learned a lot more about 더 많은 가수들을 네. 알게 되셨고 네, 네. 그 한국에서 뭐 벌써 1년이 좀 넘으셨다고 했는데 네. 지내면서 좀 힘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Did you have a hard time when while you were in Korea? 아, 네, 위대한 탄생에서 조금 힘들지만 there are many good people around me, so I felt very happy and at ease. 그 위대한 탄생 했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친구들과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네. 친구들 네. 아직도 만나요? 아 우리 항상 너무 바빠요 요즘에. 아, 네. 다들 너무 바빠서. 네네. 근데 그냥 카톡 하고 있어요. 문자. 네네 문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시원시원하게 얘기 잘하시네요. 그, 아, 이거는 또 좀, 그, 뭐랄까,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 이제, 쉐인이 어릴 적에 안함을 알았던 사실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쉐인 운동자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눈을 다쳤던 적이 있었다고요. 네네. About your eye cancer. 네, 어렸을 때부터 eye cancer 있었어요. 네. And like I've kind of just lived my whole life like this, so I'm very lucky to have been around very good people and with my family and friends. 네,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 뭐 커가는 과정에 함께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편하게 네 뭐 가족들하고 뭐 지내는 상황입니다. 네. 원체 미남이라서. 네, 원체 잘생겼어서. 네. 아, 감사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생활 적응기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신승훈 씨에게 이것저것 참 많이 배우셨다고요? 네, 신승훈 형님한테, 많이,